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로 돌아오너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엘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회개하여라였죠. 오늘 그 회개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12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여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신데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네 왜 회개 안 해? 라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이 뿔나팔은 목사님께서 토요일에 문자로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의 신호로 이 뿔나팔을 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는 이유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더 볼까요?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불러 모으는 것, 가장 어린아이들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까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불러 모아라는 모이는 뜻도 있지만 회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모든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 그때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는 기도처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여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뿔나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하는 사인이지, 아, 지금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지 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금식, 성회, 함께 모이는 시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모여라,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과 몸의 회복을 일으켜주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돌아오지 않느냐 타박하시기보다 그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